반갑습니다. 김재입니다. 이번에는 카시트를 교체할 겁니다. 앞에 보셨죠? 다 떼내는 거. 그렇게 다 떼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거. 추가로 열선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. 우선 시트를 보시면 지금 기도 안착이 생겼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시트 보셨습니까? 초구닥다리 옛날 자동차 시트입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살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무지하게 허접하죠? 자, 무지하게 허접합니다. 쪼글쪼글하고. 근데 이 카시트도요, 카시트 업체에서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재봉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안 맞을 수도 있겠죠. 아예 그 업체한테 맡기면 저건 애들이 원단, 저건 애들 원단 가지고 저건 애들이 딱 맞게 해주겠죠. 진짜 순정인 것처럼. 그러나 이런 원단은 지금 카시트용 원단이 아니고 이게 이태리 원단인가 그렇거든요.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원단을 샀는데 업체들한테 알아보니까 뭐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. 그 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걸 왜 해주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, 마지막 요거 이제 조수석 거도 완료를 했습니다. 조수석 거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당겼거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남잖아요. 얘는 뭐 잡히지도 않아요. 여기는 좀 널널하거든요. 참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쪼글쪼글 울고요.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. 조수석 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, 이거 뭐야 이거? 왜 이래 좁아? 이래 좁았나? 뭐
모르겠네. 얘를 좁았었나? 겁나 좁아 보이는데? 곧 떨어지겠는데, 이거? 이랬었나? 내가 뭐 잘못 붙였나? 맞는데? 이렇게 붙이는 거? 뭐 좀 이상한데? 이거 아니었나? 이상하네. 제대로 붙였는데? 왜 이렇지? 제대로 붙였는데? 무지하게 여기 좁아졌다. 이게 맞나? 이상하네. 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. 신기하네. 여하튼 시트 교환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다음에 뭐 뜯을 일이 있으면 더 완벽하게 한번 재도전해보는 걸로 하고. 자, 이제 뒤쪽 아직 한참 남았죠? 뒤쪽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쯤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